지금 여기서 누구랑 살고 있는 거야? 저 혼자요. 집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작년 12월이었어요. 집 좀 모을 때 좀 보고 오지. 아... 어? 집이 저렇게 떠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자? 잠을? 어, 맞아요. 잠을 너무 못 자요. 응? 거기 있으면 잠 못 자. 네. 그건 귀신이 우글우글한 텐데 어떻게 자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쩔 때는 소름이 끼칠 때도 있고. 네. 응? 자면 한 시간도 못 자고 깨고. 네. 계속 깨요. 응? 본인 자면 원래 옛날엔 잠 잘 잤어. 맞아요. 응? 맞아요. 응. 근데 이 집 딱 들어오고 나서 잠을 못 자잖아. 네. 응? 맞아요. 이거 집 먼저 옮겨야 돼, 본인은. 들어올 때 기분도 별로 안, 집도 우둥충하고, 응? 습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냥 싼 맛에 간 거야? 네. 갈 데가 없어서? 네, 갑자기 나오게 돼서. 응? 집에 더 있지, 뭐하러 나와? 갑자기. 응? 참. 본인도 잘못하는 거 있어. 응? 자꾸 아빠 원망하지 말어. 응? 아빠 미워서 나왔잖아. 채? 지금도 가슴에 원망이 있구만. 본인 안 본다고 하고 나온 거야. 맞아요. 응? 근데 나와서 개고생하고 있잖아. 네.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있는 게 낫잖아. 그쵸. 응? 맞아요. 근데 본인도 말수가 이쁘진 않아. 네. 응? 못 참잖아, 아빠한테 딱딱 대들잖아. 이쁘게 말잘 못하고. 응. 서운한 마음만 많아지고. 아빠도 네. 똑같은 거야. 본인이 결혼해봐라. 그런 마음 안 들겠어? 자식 새끼한테 막 따박 대들면. 그쵸. 응? 그렇다고 본인이 틀린 말은 아니야. 응? 네. 아빠는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 맞아요. 다 그러신 것 같아. 저희 가족 다. 그리고 엄마도 강하단 말이야. 응? 엄마는 말을 함부로 하잖아, 그렇게 자식들한테. 응? 그러니까 남들 가정 보고 우리 가정 보고 우리 집은 쓰레기야.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응? 그랬으면 공부라도 잘해놓든가. 응? 본인도 안 했잖아. 네, 안 했죠. 응? 그래서 지금도 봐봐, 나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는 걸 다 족족 다 쓰기 바빠. 맞아요. 어? 본인도 정이 많거든. 있으면 써야 돼, 본인은. 다 써, 거의 다 써. 응. 근데 그게 계획이 있냐? 계획이 없어. 계획 없어. 응. 그러니까 본인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쵸. 응? 원래는 선생이 됐어야 돼. 선생님이요? 아이고. 유치원 교사라도 되든지 어린이 교사라도 되든지. 응? 아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지금 몸이 고생하잖아. 네. 몸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응. 몸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지. 네. 맨날 빠져나갈 것 같고. 맞아. 먹는 걸 또 그렇게 많이 먹고. 진짜 응? 많이 먹어요. 본인 월 딱 나눠봐. 식대비가 만만치 않아. 그쵸. 맨날 먹어요. 응. 술 먹지 말고 그래. 응? 네. 본인 먹으면 남자 먹는 것처럼 먹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엄청 많이 먹어요. 응. 그리고 그 다음날 될게. 맞아요. 어쩔 때는 외로워서 먹을 때도 많아. 내 마음 달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본인은 밖이 좋아, 집보다. 네. 나가면 들어오기 싫은 거야. 네. 그게 역마살이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집중을 못해. 그래서 본인은 몸으로 쓴단 말이야, 이렇게. 네. 가만히 앉아 회개하라면 본인 못해. 못해요. 차라리 나가서 물건을 들고 나가려면 그건 잘해. 네. 그거 잘해요. 그 조그만한 길을 내 걸 할 생각은 없어. 응? 왜냐면은 지금은 못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지. 무계획으로 살지 말고. 네.
그리고 이 역마사는 잘 재워야 돼. 그게 본인이 그 응? 인간의 살도계.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때도 많아. 사람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다 해주고 욕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외롭지. 나는 해줬는데 쟤네들 하나 잘못했다고 그걸 씹지 않으스럽게. 네. 결국엔 다 떠나가야. 응. 그러니까 딱 지금 3명, 4명이 다야, 친구가. 네. 응? 놀 때는 좋다고 그러지, 돈 쓸 때는. 네. 응? 얻어먹은 게 몇 번이나 돼. 이거 안 되죠. 응.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회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표를 정확하게 하나를 잡아. 본인은 내잖아. 공무원은 못 돼, 사주에. 네. 아니, 공부를 했어도 공무원은 못 돼. 왜 앉아서 못 돼? 네. 사주가. 응? 차라리 외국 공부했으면 여행사 같은 것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움직이면서 본인은 활동적인 거. 응? 활동적인 거야? 응. 장사를 해도 내가 막 몸을 써서 움직여서 팔고 움직이는 거. 근데 본인은 한 번씩 귀찮으면 아무것도 안 해. 네. 누워갖고 움직이질 않아. 맞아요. 안 움직여요. 응? 이거는 본인의, 이건 나 아빠 쪽에서 오는 귀신이야. 되게. 맞아요. 응? 아, 거의 아빠랑. 그 집에 이렇게 젊어서 게을러 저게 일 안 하다 죽은 놈이 하나 있거든. 그 술태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술 왕창 먹는 거야. 그럼 내 정신이 아니야 나중에. 맞아요. 가끔 진상도 그러지 그러니까. 네. 술 진상. 응. 다 못 가 지금. 네. 안 못해. 응? 겉봐, 본인 봐봐. 누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안 그래? 응? 착하게 보여.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막무가내야, 본인은. 네. 남자로 태어났으면 딱 좋지. 그치. 지금 자꾸 다리가 저리단 말이야. 네. 응?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골반이 다 틀어졌잖아, 지금. 그 일할 땐 또 무식하게 하거든. 네, 맞아요. 빨리 무식하게. 하고 빨리 쉬자는 주제였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은 또 타는 도중에 건들면 또 그것도 짜증나서 또 얼굴이 변해. 그렇죠. 표정 관리도 잘하고. 지금 친구처럼 만나는 애 하나 없어? 응? 애인은 아니야. 응? 괜히 오해 갈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본인은 선은 딱 친구면 너는 친구야, 그치? 네. 응? 친구면 친구. 응. 근데 상대에서 오해갈 수 있어. 편하니까 본인이. 아. 근데 선을 잘 그어. 그 술 먹고 다음 달은 조심 많이. 개진상 부르지 말고. 네. 객기 부르지 말고. 응? 절대로 술 먹은 차이는 타지 말고. 네. 응? 한 번씩. 친구가 운전하고 갈 데 없어? 응? 있지? 네. 거기 타지? 그쵸. 응? 다음 달 많이 조심해. 길 가다 사고 나니까. 다음 달이요? 응. 왜? 본인은 먹다 필리면 그냥 끊칠 때도 있어. 네. 그럼 내가 어디서 잔지도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쵸. 많이 먹으니까. 왜냐면 급하게 먹어서 그래. 급하게 먹으니까 확 올라오지, 술이. 네. 그래서 조절하고 지금 이사를 얼른 빨리 해. 이 집 좀 치우고. 그게 집이요, 돼지 우리까지. 네, 치워야죠. 맨날 치운다고 하지. 다 밀어놔서 그렇지, 저기다가. 맞아요. 한쪽에다가. 그렇게 잘해 놓으면. 너 올 달로,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 아, 나 장사해야지. 그만 뭐 하나 남고. 달달 좀씩이라도 뭐 하나. 그래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다 쓰고 없어서. 그럼 이러면 사주 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는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잡아줘야 돼, 본인은. 네. 응? 안 그러면 본인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이 도화살은 잘 재우고, 집터에다가는 부적 잘 붙여놔야 돼. 좀 더 살고 싶으면. 살 게 있기 때문에. 응? 네. 알았죠? 네. 다 얘기해줬죠? 네. 응? 더 물어본 거 있어요? 아, 근데 원래 저는 응. 음악을 하고 싶거든요. 가수. 가수? 그렇게 노력해서 가수 못돼. 그렇잖아. 놀고 다 놀고. 움직일 것.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내가 아는 것도 걔도 기본 청은 좋아. 노력을 안 해. 응? 노력은 안 해요. 응. 공부 코앞 때 되면 그거 잠깐 연습하고 땡. 네. 그렇지. 응. 그래서 어떻게 그 노래하는 사람들 봐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쵸. 응?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국악대도 괜찮았을 텐데. 트로트. 그, 맞아. 그냥 목소리가 약간 걸쭉하단 말이야. 네, 약간 좀. 응, 저음도 많아, 중저음이 많아. 네. 응. 열심히 노력해봐라. 응, 부정은 장구도 배우고. 장구요? 응. 기본 민요를 많이 하면 꺾기가 잘 돼. 트로트는 꺾어야 되잖아. 그쵸. 척이 더 높아. 또 민요가 어디. 한번 열심히 해서 나가보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 가을이나 후년에는 있으니까 잘 연습해. 네. 맞죠? 그리고 잘 그 연말세라고 집터는 잘 채워. 네. 맞죠? 감사합니다. 네.